네, 시작하겠습니다. 예, 환경보호 문제풀이 13번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환경이 가지는 특성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오고요. 이것도 역시 연구사 문제였습니다. 시차성, 광역성, 독립성, 유연성 어떻게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시차성, 예, 이거는 뭐냐? 문제가 발생을, 환경적인 문제가 오염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게 영향을 미칠 때까지 시간이 좀 상당히 걸린다. 그게 이제 시차성이고요. 광역성은 월경한다고 하죠. 경계를 넘어서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바다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광역성이 있고 독립성이 아닙니다. 독립성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이 맞습니다. 이거를 말을 바꿔서 보기를 만들어 넣은 거예요. 환경적인 문제는 다 유기적으로 아주 인터랙티브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대기와 수질과 토양이 다 따로가 아니죠. 폐기물 이런 것들이 다 따로가 아니어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상호 관련성입니다. 그 다음에 유한성. 환경은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정작용, 희석작용 같은 걸로 무마가 되는데 그 어떤 역치, 문턱값을 넘어버리면은 환경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돼서 예, 유한하다.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옆에 써주세요. 환경 용적이라는 용적이라고 쓰라 그래. 용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. 용어들 많이 써주세요. 환경 용적, 뭐 우리 환경백서에 2년 연속 나오는 내용이 환경정의라는 용어가 있거든요. 이런 정의를 물어보기도 해요. 그러니까 환경용적 이거 나오면은 아 이게 환경의 유한성이다. 그러니까 어느 적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공해나 환경파괴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. 지금 지구온난화도 그럴까봐 계속 걱정을 하면서 새롭게 그 크리테리아를 만들어 가면서 그러면서 온난화 속도를 좀 늦추자 이러고 있는 거죠. 그 정답은 예, 상호 관련성을 바꿔놓은 독립성 3번이 되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14번 환경보건학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건 전남보건증 문제였습니다. 얼핏 보면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시험 보고 나서 질문이 꽤 들어왔어요. 아, 첫 시간에 공지를 안 했죠? 예, 네이버 카페 검색을 하시면은 카페 한글로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 이렇게 딱 치시면은 예, 제 캐리커처가 전면에 나오는 카페가 나오거든요. 그냥 가입하시면은 바로 그 활동이 가능하시고 여기 들어가시면은 공중보건 게시판, 환경보건 게시판 그 Q&A 게시판이 있는데 각 게시판에 올려놓으시면은 제가 굉장히 피드백을 빠르게